네, 이제 낮은 상고 같은 경우에는 아까 낮은 머리 지점인 관자놀이 부분이랑 뒤에 백포인트 튀어나온 부분에서 1cm 정도 아래를 잡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커트를 할 때는 이렇게 나눠놓고 커트를 하지는 않는데 저희는 아직 좀 미숙하니까 나눠놓고 커트를 할게요. 그래서 커트를 할 때는요, 일단 사이드랑 백 부분을 구분을 지어줍니다. 근데 이 사이드랑 백을 나눌 때도요, 사이드가 너무 넓게 잡히면은 이 옆모습이 굉장히 넓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좁게 잡으면은 뒤에가 많이 또 넓어 보여서 에이리언 같은 느낌을 줄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머리를 나눌 때는요, 이 두상이 제일 튀어나온 부분을 탑 포인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나누게 되면은 너무 앞쪽에서 사실 나누는 거거든요. 우리 여성분들은 머리를 볼륨감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뒤로 많이 해요, 앞쪽에서. 근데 남자분들은 탑 부분의 머리를 다 앞으로 쏟아내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두상이 굴려지기 시작하는 점 있죠. 거기서부터 머리를 뒤에 이어 투 이어 라인 이라고 하는데, 이 라인을 먼저 나눌 거예요. 이렇게 나눈 상태에서 사이드 관자놀이 부분에서 낮은 지점에서 먼저 머리를 나눌게요. 가발은 조금 지점이 낮습니다. 사람 머리 자를 때는요, 이 부위가 2cm 정도면 돼요. 그래서 저희도 한 2cm 정도, 이 가발이랑 상관없이 조금만 더 올려서 잡을게요. 이렇게 사이드를 나누고요. 마찬가지 백 부분 같은 경우에는 두상이 튀어나온 부위에서 1cm 정도 아래. 이 부위가 상대적으로 튀어나온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1cm 아래까지 둥글게 U라인으로 잡아줍니다. 바리깡으로 우리가 머리를 커트를 할 때는요, 우리 과일 사과 깎듯이 깎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다시 탑에서 이어 투 이어 라인 사이드를 먼저 백이랑 구분을 지어주고요. 관자놀이 부분 사이드 포인트에서 나누는데 가발은 조금 낮으니까 2cm 정도가 될수 있게 머리를 나눠주세요. 그리고 나머지 반. 아까 말씀드린 백에서 1cm 아래 그대로 U라인으로 둥글게 사이드랑 연결해서 머리를 나눠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나눌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언더에서부터 커트를 진행을 할 거예요. 남자 머리는요, 저희가 이 기장, 언더존이라고 하는 부위에서 기장이 어떻게 잘리느냐에 따라 손님들이 짧게 느낄 수도 있고, 길이가 길다라고도 느낄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저희는 이 언더존에서 머리를 자르면은 이 기장에 맞춰서 위에 머리가 다 연결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투블럭을 제외하고는 연결이 안 되는 머리는 없어요. 투블럭 같은 경우에는 우리 디스커넥션이라고 얘기를 해요. 머리가 연결이 안 되는데, 연결이 안 되는 머리를 이제 커넥션 기법을 이용해서 볼륨을 살려줄 수 있는 구간은 볼륨을 살려주고, 죽일 수 있는 부분은 줄여주는 이 기법을 디스커넥션이라고 하고, 그래서 투블럭 말고는 이제 연결이 안 되는 머리는 없다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기장을 먼저 설정을 해서 커트를 할게요. 커트를 시작을 할 때에는요, 이귀 위에 부분에서부터 커트를 시작을 해요. 그래서 두께감 같은 경우에는 내가 길이를 짧게 하면 머리가 짧아질 거고, 두께감을 좀 많이 빼면은 길이가 길어지겠죠. 그래서 일단은 조금 길게 해서 커트를 하겠습니다. 길이를 설정을 할 때에는 각도는 90도로 길이를 설정을 합니다. 그래야 좀 슬림하게 머리가 나와요. 그래서 머리를 들고 90도로 기장 설정. 그러면은 요 머리를 가지고 이제 저희는 45도로 다운을 해서 머리를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층이 낮게 이렇게 살짝 잡힐 거예요. 낮은 머리이기 때문에 이 2cm 정도 되는 부위에서만 살짝 이렇게 벌어지는 형태의 층이 나오는 걸 낮은 상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저희가 이 가이드가 되는 부분을 잘랐으면 이 가이드에 맞춰서 옆에 머리를 동일하게 자를 거예요. 그래서 다시 머리를 90도로 들어서 커트. 그러면 이 머리에 맞춰서 각도를 45도로 기울여서 커트를 합니다. 다시 밑에까지 내려가면서 45도로 커트. 그리고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한번 체크. 그래서 이렇게 사이드 라인을 만들어요. 그리고 똑같이 헤어라인 각도 기울여서 밑에 머리 정리합니다. 그래서 사이드 라인 이렇게 만들고, 백사이드도 마찬가지. 각도는 내가 사이드 잘랐던 각도랑 동일하게 90도로 들어서 가이드를 잡고, 여기에 맞춰서 다시 45도로 다운을 해서 커트. 90도로 들어서 머리 가이드 잡고 45도로 다운을 해서 커트. 잘릴 머리가 없을 때까지 최대한 다운을 해서 커트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한쪽 잘랐어요.
반대쪽 한번더 자를게요. 네, 반대쪽도 마찬가지 귀 위에서 머리를 잡고 90도로 가이드 설정하고 이 머리 가지고 45도로 다운, 다시 45도로 잘릴 머리 없을 때까지 계속 내려와야 돼요. 마찬가지 내가 가이드 잡아놓은 머리를 가지고 귀 앞쪽에 있는 머리도 90도로 가이드 다시 설정, 45도로 다운. 그래서 아래에서 위로 체킹. 그래서 라인 한번 정리. 그래서 자르고 나서는 양쪽 기장이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저는 이쪽이 좀 머리가 떠서 길죠? 조금 더 수정할게요. 그리고 반대쪽 백사이드도 마찬가지 내가 잘라놓은 우리 이어 투 이어 라인에 있는 머리를 가지고 다시 90도로 들어서 커트합니다. 커트하고 45도로 기울여서 가이드 보고 커트. 라인까지 이렇게 정리. 동일한 방법으로 뒤에도 길이를 설정을 할 때에는 90도로 들어서 길이를 설정을 합니다. 이 머리에 맞춰서 이제 다시 우리는 각도를 45도로 다운을 해서 커트를 하고 그 밑으로 갈수록 점점 더 머리가 기울어지겠죠. 두상이 둥그니까 두상에 따라서 각도가 계속 기울어지는 거예요. 잘라볼게요. 90도로 전 아까 가이드 설정한 머리가 있으니까 가이드 여기 있어요. 이 머리를 뒤 뒤에 두고 45도로 기울입니다. 커트. 이 머리에 맞춰서 다시 머리를 기울여서 커트를 하죠. 기울여서 커트. 또이 가이드 보고 다시 다운을 해서 커트. 세팅해서 올라갑니다. 이렇게 머리를. 다시 가운데에서 커트를 쓰면 조금 더 이동을 해서 90도로 길이를 똑같이 설정을 하고 이 머리에 맞춰서 45도로 다운, 동일하게 45도로 다운. 점점 갈수록 귀씨 계속 다운이 되죠? 그러면은 자르고 나면은 이렇게 양쪽 모서리 지는 큰 구간이 있어요. 그럼 내가 잘라놓은 이 백사이드 머리랑 여기 끝나는 지점의 머리랑 90도로 다시 연결을 할 90도로 커트. 그리고 동일한 방법으로 다시 빗을 기울여서 커트. 또 기울여서 커트. 더 기울이고 기울이고 커트. 그러면은 여기에서도 각이 생기고 여기에서도 또 작은 각이 하나 생깁니다. 다시 90도로 들어서 커트 45도 커트. 각이 생기는 부분을 저희는 다 잡아줄 거예요. 이렇게 커트를 하고 이 라인 좀 삐뚤은 거는 정리. 그래서 한쪽을 이렇게 만들어요. 그럼 반대쪽 다시 똑같은 방법으로 진행을 할게요. 가운데에서 90도로 잡아놓은 머리를 가지고 조금 더 이동해서 다시 90도로 커트, 다시 낮춰서 커트, 또더 낮춰서 45도로 커트, 또 기울고 밑에 머리 잘릴 수 있는 머리까지 이렇게 커트. 그러면 여기서 큰 각이 생기는 부분을 다시 여기랑 여기랑 연결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90도로 들어서 커트. 그러면 여기서도 우리가 면을 만들어서 커트를 했기 때문에 이 삼각형이 되는 부분을 그냥 뚝 끊어 놓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 양쪽에도 모서리가 생겨요. 그래서 여기를 다한 면, 한 줄을 자르고 나서 이 양쪽에도 각이 지는 부분을 제거를 할 거예요. 다시 45도로 다운. 이렇게 커트하고 이 양옆에 각지는 부분들을 다시 똑같은 방법으로 제거하면서 내려옵니다. 커트하고 이쪽도 마찬가지. 이제 원래 싱글링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머리를 자르고 나서 미세하게 층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층을 내요. 근데 이렇게 길이를 연결을 할 때에는 싱글링을 해서 층을 낼게 아니라 말 그대로 밑에 머리에 맞춰서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밑에 가이드를 보고 여기에 맞춰서 각도를 다운을 해서 그냥 길이를 연결하는 거예요. 가이로 커트하는 거는. 이렇게 연결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은 머리를 잡아서 아예 각도를 다시, 저희는 커트를 할 거기 때문에 밑에 머리에 맞춰서 45도로 연결을 하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두 가지 중에 선생님들이 편한 방법을 이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마찬가지 머리 밑에 머리에 맞춰서 자른 머리 그대로 따라서 연결하는 거예요. 다시 위에 머리도 앞머리는 항상 잘리지 않게 빼두고 다시 밑에 머리 가이드 확인하고 연결.
이렇게 뒤에도 머리 나눠서 밑에 가이드 확인하고 각도는 최대한 다운해서 연결. 그러니까 층이 너무 많이 나지 않게 각도를 다운을 해서 연결하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을 했을 때에는 저희가 각도를 최대한 들지 않고 지금 연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층을 내주는 작업을 따로 해야 돼요. 그래서 마찬가지 반대쪽도 한 번에 자르기에는 모량이 많으니까 조금 나눠서 커트를 하세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 밑에 머리에 맞춰서 가이드 한번 확인할게요. 그리고 또 내려서 앞머리 쪽은 잘리지 않게. 앞머리를 나눠놓을 때는요, 여기 이마가 움푹 들어간 지점에서 살짝 사선으로 앞머리 잘리지 않게만 빼주시면 돼요. 다시 밑에 자른 머리에 맞춰서 연결. 그리고 백사이드 부분도 동일한 방법으로 그리고 백 부분도 모량이 많으니까 나눠서 밑에 내가 잘라놓은 머리에 맞춰서 그대로 따라가면서 연결합니다. 그 다음 단도 밑에 가이드 확인하고 연결. 그래서 앞머리를 제외하고 모든 머리를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되세요. 밑에 머리에 맞춰서 층을 거의 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내가 잘라서 연결해 놓은 머리를 층을 내줄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 우리 꼭지점에서부터 피봇 섹션이라고 해요. 우리 수박처럼 머리를 나누거나 피자처럼 나누는 거를 피봇 섹션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피봇 섹션을 이용해서 이제 이 머리를 밑에 머리에 맞춰서 45도로 다운을 해서 층을 살짝 내줄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미 연결을 하면서 완전히 0도로 자르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낮아서 그렇지만 높은 머리로 갈 때에는 거의 자를 머리는 많이 안 나와요. 그래서 다시 피봇으로 머리 나눠서 밑에 머리에 맞춰서 45도로 안 잘린 머리들을 조금씩 잘라주세요. 자르고 이 머리 다시 가지고 귀 뒤쪽까지 이렇게 먼저 연결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반대쪽도 다시 피봇 섹션 이용해서 밑에 머리에 맞춰서 45도로 커트. 이렇게 끝부분 연결하고요. 마찬가지 사이드에서도 동일하게 45도로 들어서 그리고 지금 사이드에서 제일 앞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앞머리랑 항상 사이드가 연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이드에서는 자기 자리가 아니라 살짝 뒤쪽으로 당겨서 먼저 연결을 할 거예요. 앞부분은 살짝 뒤쪽으로 당겨서 이렇게 45도로 연결해 주세요. 머리를 이렇게 잡았을 때이 머리를 다 자르는 게 아니라 끝에 1mm 정도씩만 잘라서 올라간다는 느낌으로 커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세하게 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해볼게요. 이 만나는 지점에서 1mm 정도씩만 자르면서 각도 45도 유지하면서 올라가요. 그렇죠? 마찬가지 이쪽도 내가 이렇게 싱글링 작업을 했으면은 이 튀어나온 머리를 옆가이지를 해서 얘네가 연결될 수 있게 커트를 할 거예요. 옆가이지를 할 때에도 마찬가지고 싱글링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커트했던 이 각도를 유지하면서 커트를 합니다. 옆가이지도 내가 각도를 들어서 옆가 커트를 했으면 이 각도 그대로 돌려가면서 머리를 깎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머리도 마찬가지 뒤를 45도로 커트를 했죠. 가위 각도가 45도로 기울어져야 돼요. 이 상태에서 튀어나온 머리를 커트. 옆가이지를 하는 이유는 이렇게 튀어나온 요철을 정리하는 데 많이 작업을 해요. 그래서 아까랑 차이점을 알고 계시면 되세요. 아까의 차이점, 이렇게 지금 밑에처럼 튀어나와서 얘네가 따로 노는 느낌이 났었죠. 근데 이 머리 오른쪽은 조금 연결되는 느낌이 나죠. 그래서 싱글링이랑 옆가이지를 해서 이 밑에 머리랑 위에 머리를 연결하는 작업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마찬가지 반대쪽 조금 더 할게요. 각도는 45도 그대로 유지하면서 사이즈도 마찬가지 똑같은 방법으로 싱글링 1mm씩 자른다는 느낌으로 자르면서 계속 올라가요. 마찬가지 여기도 앞머리 잘리지 않게 잡고 45도 각도 유지하면서 올라갑니다. 그러고 다 자르고 나서는 다시 옆가위질 45도로 해서 이렇게 반대쪽이랑 뒤에 라인을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죠. 저희가 위에서 커트 해놓은 머리를 가지고 이제 아까 피봇으로 우리 45도로 연결했잖아요. 이 머리를 들어서 다시 탑에서 두상각도대로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백 부분의 머리만 들어주셔야 돼요. 이 상태에서 이 머리를 다시 피봇으로 들어서 여기에서 삐져나오는 삼각형의 머리만 자르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블런트로 너무 딱 이렇게 끊어내면요. 많이 층이 나고 짧아져요. 그래서 포인트 커트로 들어서 여기만 살짝 정리. 여기가 탑머리의 가이드가 될 거예요. 그래서 다시 피봇으로 두상 각도대로 들어서 여기서도 지금 자를 머리가 별로 없죠? 그럼 이렇게 자른 머리를 가지고 탑으로 가지고 옵니다. 앞으로 빗질을 해서 뒤에서 자른 머리 가지고 탑 부분에서 머리를 들어주세요. 그러면은 뒤쪽에 가이드가 있을 거예요. 아마 그 전에 커트를 해놨던 머리라서 자를 머리가 생각보다 없을 겁니다. 들어서 가이드 확인하고 이 앞부분의 머리를 잘라요. 그리고 상고머리 같은 경우에는 라운드의 쉐입이 많기 때문에 이한 줄, 가로로 한 줄을 라운드로 커트를 해주세요. 여기도 마찬가지 삼각형이 지는 부분만 커트.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이 머리는 층이 그렇게 많이 나지 않는 머리예요. 그래서 이 탑머리에서 첫 단을 제외하고는 이 부분에서는 레이어를 많이 주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앞머리에서 넘어옵니다. 탑을 자르고 앞머리 쪽으로 넘어와서 앞머리 기장을 설정을 바로 해주세요. 이 사람은 눈썹 아래 기장으로 길이를 설정을 할게요. 그래서 가운데서부터 눈썹을 가리는 기장. 이렇게 커트하고 두상 따라가면서 앞머리를 다 연결을 해서 커트를 해요. 그리고 이 부분, 앞머리 끝쪽에서는요, 아까 사이드랑 연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이드 자를 때도 뒤로 당겨서 잘랐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는 이 코너 지는 구간을 얘네들을 연결을 해줄 거예요. 그러면 앞머리가 살짝 올라가는 형태로 연결이 되겠죠. 반대쪽도 마찬가지. 여기서도 사이드 머리랑 앞머리랑 연결. 그러면은 이렇게 앞머리가 나와요. 앞머리에서 내가 커트를 한 머리를 가지고 탑머리랑 앞머리랑 우리 그때 댄디 자를 때처럼 연결을 할 거예요. 그래서 다시 탑한줄 잡아서 각도를 최대한 다운을 해서 여기만 커트를. 그러면은 머리가 각도가 정말 많이 다운이 됐기 때문에 탑머리들이 보면은 각도가 원래 두상각도도 이렇게 들어야 두상각도예요. 다 자기 자리마다 두상의 각도가 다 다르죠. 그리고 내가 머리를 이렇게 위로 하늘로 들어서 커트를 하게 되면은 또 층이 많이 나는 스타일이 나와요. 두상 각도를 들었을 때보다는 좀덜 하겠지만. 그래서 무게를 최대한 무겁게 자르기 위해서 탑 부분의 머리를 최대한 다운을 해서 커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탑 부분의 머리가 층이 많이 안 나면서 무겁게 잘리거든요. 마찬가지로 앞머리랑 맞춰서 탑머리를 각도를 다운을 해서 연결을 합니다. 여기서도 앞머리에 맞춰서 그 위에 나오는 머리만 연결. 이렇게까지.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낮은 상고 머리는 커트가 끝이에요.